예. 고아인 양 가족입니다. 맞아요. 네. 우리 고아인 양 가족은요, 우리 농내장을 앓기 시작해서 시력을 잃어가던 할아버지 덕분에 트로트를 알게 된 고아인 양이었는데요. 이 할아버지가 손녀가 우리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나와서 노래하는 걸 간절히 바라셨는데, 그런데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, 그런 할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. 그렇죠? 예, 이 자리에 나와서 노래하고 또 지금 아빠와 함께 나왔는데 기분이 어때요? 할아버지 소원을 그전에는 이루어주지 못해가지고 너무 속상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번에 아침마당에 나오면서 할아버지 소원을 이뤄드린 것 같아서 속이 뻥 뚫린 것 같고요. 아유, 그럼요. 뭐 두세 달 사이에 세 번 나왔고 다음 주까지 하면 네 번 뭐 원 없이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전 그나저나 걱정이 하나 있는데, 네. 우리 아인이 아빠가 노래는 말 달리자 한 곡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. 그때도 계속 그래서 말 달리자 그래서 이러셨는데. 준비해 왔습니다. 그래요? 어때요? 아빠가 노래 잘해요, 아인이야? 노래는 잘 못하지만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아니, 제가 저희 리허설 때 계속 봤는데 아인 양이 평소와 같지 않게 굉장히 떨려하더라고요. 긴장을 해요. 왜 그래? 그랬더니 아빠랑 같이 나와서 더 떨려요. 네, 아빠는 지금 딸만 믿으며 나왔습니다. 네, 믿어야 될 텐데. 그럼 오늘 어떤 노래 불러요, 아버님? 풍악을 울려라. 아, 네. 어휴, 풍악 한번 제대로 울려 보시죠. 그러죠. 네. 그럼 나와주세요. 네, 고아인 양 가족이 부릅니다.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.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운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 나 나쁠 수 있다 세상이 다 내 것인데 Yeah.